얘들아, 오늘 파자마 파티 하는 거 알고 있지? 오늘 저녁까지 우리 집으로 잠옷 입고 오도록 해. 드디어 오늘이구나. 밤새도록 오늘 놀아보는 거야. 그래, 남자들끼리 찐득하게 먹고 죽자. 야, 니네 파자마 파티 한다며. 특별히 내가 끼워주도록 하지. 뭐? 안 돼! 오늘은 남자들끼리 놀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여자는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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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옳소 옳소 옳소! 아, 나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저 얘들아! 나도 아까부터 듣고 있었는데 차별이랑 나랑 같이 가도 될까? 물론이지 예쁘나! 난 언제나 화영이야!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 하기로 했잖아. 리아야, 늑대 좀 말려봐. 너라면 우리 집은 항상 열려있지. 환영합니다, 공주님. 어쨌든 된다는 거지. 니네는 영광인 줄 알아. 우리 학교 최특급 미녀 두 명이 너희랑 같이 파자마 파티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야. 자, 자, 그러면은 각자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저녁 리아 집에서 봐. 그래. 남자들만의 파티가. 뿅. 어서 와, 어서 와. 안녕. 그런데 양손에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가져온 거야? 나는 내 물건이 없으면 잠이 안 와서 내 이불이랑 내 베개랑 내 애착 인형을 가지고 왔지. 난 무슨 이사 온 줄 알았어. 근데 잠깐만, 더 올 게 남았는데. 뭐가? 기사님 감사합니다. 어? 이게 어? 뭐야? 응? 아, 나는 내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자서. 어서 와. 그래, 형 왔다. 야, 그런데 넌 아무것도 왜 없니? 에? 왜? 뭐 가져와야 돼? 그냥 왔는데. 잠옷이라도 챙겨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반스만 입고 자는데. 어서와 어서와. 안녕. 어? 그나저나 백설이는? 백설이는 엄마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왔지. 백설이는 안 오지만 이 파자마 파티의 주인공인 내가 있으니까 니네 너무 실망하지 마, 알겠니? 말해라! 리아야, 오늘 파자마 파티 너무 즐거웠어. 나 이만 가볼게. 아, 진정해! 아, 무슨 소리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나 백설이 없는 파자마 파티는 그냥 저 아줌마밖에 없는 이상한 파티가 돼버려! 에휴, 그럼 한 명이 안 오는 거구나. 그리고 차별, 너 혼자 여자라도 괜찮아? 아이, 그러면 오늘은 우리 동생이랑 같이 파자마 파티하자.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주인공은 나니깐 그러든지 말든지. 어? 비켜! 길! 예쁜 여자애 데려와! 자, 그러면 파자마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들 잠옷 패션 쇼가 있을 거야. 모두들 준비한 잠옷으로 입고 오라구! 오케이! 그래! 내 잠옷은 우파루파 잠옷이야. 내 잠옷은 펭귄 잠옷. 나의 귀여움을 한층 더해줄지롱. 내 잠옷은 완전 귀여운 야돈 야돈 야돈. 내 잠옷은 나처럼 귀여운 토끼 잠옷. 내 잠옷은 켈빈 클라인 39,800원짜리 잠옷. 야, 넌 왜 반스만 입고 나와? 오빠 병 드세요? 에? 무슨 소리야? 리아가 평소에 잘 때 입는 옷 가져오라면. 난 평소에 반스만 입고 자는데. 내가 잠옷 빌려줄게. 아니, 이게 내 잠옷이라고. 언니, 오빠들, 모두들 잠옷도 입었겠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그래. 그럼. 이렇게 타이머 설정을 하고. 됐다. 야, 너 얼굴이 너무 작아. 너 앞으로 좀 가. 사진이 별로네. 유루루, 너는 더 좀 더 앞으로 나오고, 니네는 좀 얼굴 표정 좀 팍팍, 어? 못생기게 지어줘. 그래야 내가 독보적일 것 같단 말이야. 어디 보자. 아, 이제야 좀 마음에 드네. 이제 사진은 그만 찍고, 나 배고파.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좀 맛있는 거 좀 먹자. 나 배고파. 역시 파자마 파티에는 라면이지. 아, 그것도 좋은데 엄마가 피자랑 엽떡 시켜주신다고 했잖아. 어, 뭐라고? 엄청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엄마가 웬일이래? 야무지게 먹어야지. 먹자. 오마이. 구독. 치카 치카. 리아야, 나 칫솔 없는데 하냐만. 야, 오늘 파자마 파티인데 안 챙겨왔어? 아, 아, 저기 있어. 아, 아, 여기 있네. 머리도 닦아줘야지. 아, 맞다. 나 샤워 안 하고 왔는데 샤워 좀 할게. 오. 잠시 후. 야야, 리아야, 나 수건이랑 팬티 좀. 야, 너 속옷도 안 가져왔어? 아, 어차피 너네 집에 다 있는데 뭐하러 챙겨오냐? 아유, 그래. 잠깐만. 나 급동. 아까 너무 많이 먹었나? 어휴. 아, 시원해. 이제 됐다. 이거 왜 이래? 엘리아야! 아, 왜 또? 엘리아야, 미안해. 병이 막혔다. 얘들아, 파자마 파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지. 그건 바로 베개 싸움이야. 가자, 불 끈다. 짭. 얘들아, 잠깐만. 왜 나만 때려? 나 칼부려 맞을 것 같아. 야, 너네 파자마 파티 그거고 경찰부터 불러. 너네 베개 아니지? 어? 베개 맞는데? 베개 맞는데요? 얘들아, 나 빼고 베개 싸움하고 있었구나. 나도 깨줘. 늑대야, 도망쳐. 어? 어? 언니, 오빠들, 우리 야자 타임이에요. 응? 야자 타임? 그게 뭔데? 아, 나이 어린 사람이 오빠나 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끝나고 서운한 거 없기, 뒤끝 없기. 그거 재밌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 지늑대! 너 왜 우리 집 와서 왜 똥말새 하고 변기 막히게 하고 진짜 하는 게 딱 김미아 같아. 너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라. 누나. 그리고 차별아, 너 네가 이쁜 줄 알지? 너 왕재수 없거든? 재수 없는 우리 오빠랑 왜 친군 줄 알겠더라? 네, 언니. 그리고 댕댕이랑 리아? 니네는 학교 복도에 지나갈 때 안석 좀 하지 마. 둘이 맨날 바보같이 붙어다니면서 바보처럼 웃으면서 아는 척할 때마다 진짜 쪽팔리거든, 이 바보들아! 속이 다 시원하네. 얘들아, 이제 야자 타임 끝난 건... 야, 얘들아, 이제 자자. 어이, 깜짝아. 귀신인 줄.
마스크팩 중이거든. 언니, 이 마스크팩 하니까 예뻐지는 것 같죠? 피부가 촉촉해지는 기분이야. 좋다, 좋아. 애들아, 파자마 파티에 무서운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지. 너네 집에 혼자 있을 때 자정이 되면 귀신이 벽을 두드리는 거 알고 있어? 그때 귀신 노크 안 했을 만큼 똑같이 두드리지 못하면 귀신이 잡아간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난 믿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벽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난 무서운 마음에 똑같이 똑똑 두 번 두드렸어. 그리고 잠시 후 똑똑똑 세 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무서워서 똑똑똑 세 번 두드렸어. 그리고 몇 분이 흘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서 안심하고 나는 침대에 누웠지. 그런데 그때! 뭘 놀랐어? 무섭지? 재미없게 늑대 녀석 벌써 자는 거야? 먼저 자면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긁고. 너무 생겼다. 야, 동그라미도 그래, 동그라미도. 색깔도 여러 가지로. 휴! 얘들아, 나중에 만나자. 그래, 잘가. 안녕. 바이바이. 야, 파지마 파티 꿀잼이었다, 꿀잼. 어? 어? 뭐지? 사람들이 오늘따라 날 쳐다보는 것 같네. 오늘따라 내가 빛이 난 건가? 어? 어? 뭘 봐요? 왜 저래? 백슬아! 안녕? 왜 이러지? 사람들이 오늘따라 이상 같네. 집이나 가야겠다. 아, 똥 마려워서 죽는 줄 알았네. 아, 일단 똥 좀 싸고. 시원하다. 아, 똥 쌌으니까 이제 세수 좀 해야겠다. 보자.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